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반개홍입니다. 자, 39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또 위에 빈칸 문제 집어넣기 전에 1번 앞에까지 배경 지식을 살펴보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incident 사건. 얘가 주어죠. 자, 하나의 사건인데 일본에서의 사건이에요. 1950년대에 자, 어럴트 경고를 해줬다 세계에게. 자, 그러면 2는 뭐뭐에 대해서겠죠. To the potential problems에 대하여 잠재적인 자, 잠재적인 자, 문제에 대하여. 자, 문제들인데 어떤 문제? Organic mercury in fish. 그러면은 유기체 수은. 자, 유기체 속에 수은이 들어간 거에 대하여. in fish까지 들어갔죠. 물고기 속에. 자, factories가 공장들은 were discharging. 자, discharging에 의해서 뭐냐면은 배수 물을 뺐단 말이에요. 자, mercury 수온을 자, into discharge into에요. 자, water 물인데 미나마타 항만에 항만. 자, 그다음 위치가 말하는 미나마타 항문이죠. 콤마 찍었을까? and it이에요. 그리고 이 미나마타 항만은 자, also harbored. 자, harbored가 여기서는 항구란 뜻도 있지만 보유 보유하고 있었다. 뭐 생태계를 보존하다, 뭐 기르다 할 때 우리 harbored은 보관하다 이런 뜻으로 써요. 자, commercial은 상업적인 어업 산업. 자, 상업적인 fishing 어업 산업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 지역에. 근데 거기다 수은을 갖다 들러 부었단 말이죠. 지금은 일본 이 분들께서 우리에게 방사능을 들러 붓고 있죠. 자, mercury 수온이란 것은 was being 진행형. 자, 그 다음 수동태 bioaccumulated가 있었네요. 그래서 진행형 수동태로 되어지는 중이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생물학적인 축적 쌓인단 말이에요. 몸속에. 자, in fish tissue에. 자, tissue는 세포. 자, 물고기 세포에. 자, 그리고 severe mercury poisoning 심각한 수온 중독. 자, 심각한 수온의 포이즌 중독이 자, 일어났어요. 자, in many people 많은 사람들 속에서. 자, who 이 사람들은 자, 어떤 사람이냐면 consume 했던 소비 했던 사람인데 자, the fish는 뭐냐면은 수온 축척 물고기. 수온이 축척된 물고기를 그가 나타내는 게 수온 축척 물고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자, it is postulated that 자, postulated는 가정되다 라는 수동태 뭐 제한되어지다 뜻으로 쓰이게 해요. 자, it, 가주어, that 진주어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정되었는데 such contamination은 우리 모르겠죠. 뭐 수은이겠죠. 수은과 관련된 중독이 자, 아마도 may result 동사원형 결과인데 from airborne 나오네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air는 공기 중이죠. 공기 중에 전달. 자, 공기 중에 전달인데 자, from 어디로부터? remote power plants 멀리 떨어진 발전소 혹은 municipal은 지방자치 그러니까 지방자치의 incinerator 소각로로부터. 자, 그래서 우리가 똑똑한 사람 에어본은 아까 우리 뭐냐면 물에다가 수온을 방치했죠. 근데 여기서는 공기예요. 요거를 개별 문제로 봐줘야 됩니다. 따로 끊어갖고. 왜냐면 파워플랜트랑 미니시플 인시런트에서 나오는 것은 공기 중에 매연이에요. 요 두 문제를 똑같이 그냥 오염인에 잡았으면은 얘를 답을 찾기 힘듭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명심하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the disabling neurological symptoms 그 장애를 일으키는 신경학적인 증상들. 어렵다 맞죠. 자, 이 증상들은 복수 자, were subsequently 자면은 차후에 자, 그래서 수동태로 이렇게 잡아야 되겠네요. 자, 불려지게 되었다 수동태 were cold 자, 미나마타 지지지로 아까 미나마타 지역에 물을 뿌렸다 그랬죠. 물을 방출했다 그랬죠. 자, control over direct discharge of mercury from industrial operation까지 컨트롤이 주어요. 여기까지. 자, 조절인데
직접적인 배출. 자, 그러면은 수온의 배출을 from 어디로부터? Industrial operation. 산업적인 작동. 자, 산업적인 작동을 할때 직접적으로 배출하는 것을 조절하는 게, 못하게 하는 게, 자, is clearly 분명히, 자, 수동태 또 needed, 필요되어졌다. 자, for prevention, 예방을 위하여. 이제 법적으로 막았겠죠. 하지만, 자, it is now recognized 또 가죠. 그것은 지금 recognized, 인지되었다. 인지. 자, ing 아니고 인지죠. 인지되었는데, 자, that 진주로 봐주시고요. 자, trace of mercury. 자, trace는 흔적. 자, 흔적인데, 자, of 수은의 흔적이, 자, can appear 동사 원형으로 나타날 수가 있었다고. 자, in lake예요. 아까는 항만이었어요. 아까는 여기는 bay였어요. bay. bay란 말은 항만이에요. 자, 항만이란 말은 바다예요. 근데 이번엔 어디로 봐요? 좀 호수예요. 호수. 자, 그 다음 또 힌트 주는 건 far removed from. 아, 그래서 훨씬 더 떨어진. 자, 떨어져 있는데 어디서부터? 자, from any such industrial discharge로부터. 자, 어떠한 그러한 산업적인 분, 아, 저 discharge를 산업적 뭐라고 할까요? 배출물? 배출물. 그러니까 산업적인 배출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도 갑자기 흔적이 발견됐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뭐예요, 이게? 바다가 아니고 내륙 지방에 있는 거니까 여기서 뭐냐면 공기에 의한 것이구나. 그래서 답이 4번 들어가죠. 뭐 상식으로 풀수 있는 문제인데, 잘못 이거 포인트를 놓쳤으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자, strictly 컨트롤도 되어진 또 과거분사. 자, emission이 여기서 공기랑 관련된 거죠, 공기. 자, emission standards가 까지 하면은 엄격하게 조절되는 과거분사. 자, 여기서 emission standards 시켜주죠. 방출 기준. 자, 방출 기준이, 자, 근데 방출이란 게 아까 물이고 여기서는 공기에 관련된 거죠. 매연에 관한. 자, for 뭐를? such sources. 그러한 원천에 대한. 오염물 원천. 오염물 원천에 대한. are needed. 그래서 standard 복수, are needed 또 복수 수동으로 넣었어요. 필요되어졌는데. 자, to minimize, to 부정사 부사 목적이죠, 또. 그러면은 최소화 시키기 위하여. 자, this problem은 뭐냐면은, 내륙 지방 수원 오염이라고 의역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륙 지방이란 말은 아까 호수였죠. 호수까지도 이러한 수온 중독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매연까지, 매연 배출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다. 그다음 fish advisory. 아이고. 자, fish advisory 그러면은, 물고기에 대한 충고. 자, 물고기에 대한 뭐 충고라든가 뭐 자문. 충고, 자문. 자, 뭐 권고사항이죠. 권고사항들이 has been 현재 완료 플러스 수동, 과거부터 지금까지 발행되어져 왔다. 자, for many lakes, 많은 호수를 위하여 미국의 주에. 자, 그리고 자, these가 말하는 것은 advisory죠. 자, 이런 권고사항들은 자, recommend예요. 추천하는데 여기서는 limits, 빈칸에 그릴 수 있겠죠. 제한. 자, 제안을 추천해. 어떤 제안? A number of times. 자, 하면 횟수죠. 횟수인데 per month. per month네요. 그러면은 매달 숫자에 대해서 특정한 종의 물고기인데, 자, should be consumed. 그래서 should be를 쓰면 안 되는데 이게. should be consumed. 자, 물고기인데 should 조동사 또 동사 원형으로 썼습니다. 보면 소비되어져야만 하는. 회사에서 are to be로 써서 be to 형법으로 쓰는 게좀더 맞는데, 여기서는 왜 should be consumed로 썼는지 조금 이상합니다. recommend를 썼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는 should가 안 들어가도 be2형법으로 be2be, 좀글쓴 사람이 좀 애매하게 썼어요, 지금. 자, 그러면 다시 보면은, 자, 이런 권고사항들은 제한을 놓는데 매월 숫자에 대해서 특정 물고기 종의 소비에 라는 뜻이요. should be, 이거 영 걸리네요, 이거 읽으면서. 자, 여튼 여기까지 해서 본문 한번 분석해 봤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옛날에 뭣도 모르고
바다에다가 이렇게 수온을 방출하니까 물고기들이 뭐 죽지 않아서 이렇게 수온이 축적된 걸 먹고 사람들이 큰 병이 났죠. 그리고 근데 아 이제 좀 이제 수온 방출 못하게 해서 살았다 싶었더니 갑자기 호수에서 수온이 발견되는데 알고 보니까 공기 중으로도 이게 퍼지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거를 법적으로 물고기야 너한 달에 뭐 이런 고등어 한 마리 이상 먹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도 지금 권고사항을 좀 내야 됩니다. 지금 저 일본에서 나온 물고기들 때문에 한 달에 고등어 한 마리 이상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과학적인 표준을 좀 근거를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이거를 삐끼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과 공기 중 수은 방출을 위한 유기체 축적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